선배님 성격이야. 예, 잘 알고 뭐 나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현장에서 뭐 불편한 점이나 이런 점은 전혀 없었고요. 항상 너무 잘 챙겨주시고 정말 똑같으세요. 뭐 카메라 앞이나 현장에서나 항상 맞아요. 똑같으시기 때문에 네 항상 따뜻하시고 잘 챙겨주시고 저희끼리는 정말 뭐 저 친한 사람들끼리는 저 형 진짜 좋은 형이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진짜 좋은 형이야. 진짜 그 사람 없는 데서 그런 말하기 쉽지가 않잖아요. 그렇죠. 예. 네, 그 정도로 그리고 현장에서도 똑같으셨어요. 정말 잘 챙겨주시고 네,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네, 너무 즐거웠습니다. 네. 네. 자 우리 좋은 형은 어떠셨나요, 강동원 씨가?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말처럼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찾기 힘들거든요.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오히려 이 기회는 후배보다는 선배한테 더 값진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지금 선배로서 지금 이렇게 한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후배와의 한 장소에서 한 현장에서 나를 강요하지 않고 나를 보여줌으로써 그 후배가 어떤 것을 느끼고 또 얘기해 주는지를 바라보는 것도 되게 큰 재미거든요. 그랬을 때 현장에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뭐 여태까지 한 25년 동안 현장에서 내가 임했던 어떤 정성으로서의 자세를 그냥 조용히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캐치하고 받아주고 그걸 또 좋게 생각해주는 그런 멋진 후배였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고 좋은 작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